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특별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곧 맞닥뜨릴 천지인 들이닥칠 천지인 운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천지인 제가 세 장을 기본적으로 뽑아볼 겁니다. 천운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천운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주는 운, 하늘이 주는 운, 조상이 주는 운, 지라는 것은요,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 이사수라든지 승진수라든지 이렇게 관계성 지어지는 것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관계 혹은 사주에서 지장간, 미래지향적인 것, 나의 재능 꺼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고 나쁜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천지인 운명을 알아볼 텐데요. 네 장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듣고 번호를 공개할게요. 음악 들으면서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카드 고르셨나요? 그러면 제가 번호를 공개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천지인 운명을 아주 세심하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천지인 운명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곧 들이닥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맞이해야 되는 거니까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인이라는 게 나타났네요. 갑인이라고 하면은, 자, 그렇죠. 호랑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걸록지에 있다고 의미합니다. 갑인이라는 건 힘 자체가 셉니다. 아주 힘 센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내가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운에 있어서는 승진수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남들과 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투쟁을 해야 될 때, 내가 1대1로 뭔가 맞닥뜨려야 할 때는 맞닥뜨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갑인이라는 이 글자, 벌써 탁 자세 잡고 있는 양반이고, 옛날로 치면 여기는 하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갑인일주라든지 혹은 갑인년생, 74년생 갑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천운이 더 잘 나타나겠죠. 걸록지에서 나타나니까 승진수, 그리고 어떤 투쟁, 경쟁심,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나의 성패,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위치 상승이라는 것이에요. 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요즘 하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땅의 운을 한번 알아봅니다. 땅의 운은 어떻게 될까요? 지운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지운을 알아보니 갑자네요. 갑자.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갑이 나타났고 자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인이라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권리, 권한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그 관이라는 거 아시죠? 관. 관운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명예를 얻고 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인데, 인이라는 것은요, 한 자리 차지한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창작물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발표했었다, 작곡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곡이 어떤 사람이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재유행시키는 그런 운이다. 지운이 이런 것이다. 지운이라는 것 역시 공부운으로도 조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지운의 지운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문서를 보고 있잖아요. 책을 읽고 있다. 그리고 문서를 보고 있다. 문서를 확인할 일이 있다. 문서 계약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문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산다 쪽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팔려야 사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산다 쪽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 땅의 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할 운이 있고 또 엄마와의 관계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의 건강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격 권리 그 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게 벌써 천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뭔가 하나 세게 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조상님의 어떤 조언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 천지인운을 한번 볼게요. 어우, 현침살이 나타났어요. 현침살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또 조심해야 될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볼게요. 이 천지인에서 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지장간, 숨겨진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심한 그런 일들도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 자격 따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의상,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미용, 문신 이런 쪽,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이 있고, 또 현침살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갈수록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상처받을 일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좀 안정적으로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일찍 자고, 또 갑인 이렇게 비견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엄마, 친구, 형제, 동료들에게 잘 하면 더 좋다라는 이 조언 카드도 되는 거죠. 또한 이 현침살은 사랑, 애정에 있어서의 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내 마음이 좀 두근거린다. 기대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되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기술 자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그런 거를 빨리 발현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개묘년이 다 가고 갑진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2월 전까지는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인일, 갑자일 혹은 갑자월이 또 있어요. 12월이 갑자월이죠.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천지인 운명을 잘 살려서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코끼리 위에 올라탄, 네, 개구리, 두꺼비인가요? 네, 골라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곧 맞닥뜨릴 천지인, 천지인 운명을 세 장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주팔자 카드인데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주 이야기 하듯이요. 네.
천운. 천운을 먼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천지인에서. 천살인데요? 윗사람의 도움이 있겠죠? 천살이라는 건 양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른다. 내가 이제,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천운이라는 것은요,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가 뭐 많이 올 줄 알았나, 뭐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양, 그래서 뭔가 기르게 된다. 내가 하나 키우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밑에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직원을 잘 뽑을 수 있다. 이거는 천운이라는 거는 천지인 중에서는 정해져 있다. 거의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길흉과 상관없이 이쪽은 성패이다. 벌써 이 그림 자체는 기분이 좋습니다. 옥황상제라 그래야 되나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을 귀인 같은 느낌인데요. 천살. 천살이라는 건 그래요. 윗사람의 도움, 그리고 조상의 도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가까운 부모님, 계시잖아요. 혹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의 이 어떤 승계 작업, 여러분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특별한 나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적인 거, 건강, 이런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뭐 아니면 이쪽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외가 전부 다 뭐 건강이 안 좋으셨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 병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내가 승계받는다, 그리고 상속받는다, 부동산을 뭐 이제는 내가 증여받는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법정 싸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결판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니버셜 카드에서 아시잖아요. 지어치먼트 카드. 그것과 같다. 지에서 나타나는 거 한번 알아봅니다. 지살이에요. 이제 이사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차를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동반자가 있겠어요. 예. 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인간 관계, 그리고 합평 충파해. 물론 이제 천지인 중에서 인이 가장 인간 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지에서 벌어지는 것, 지살이잖아요. 장생. 자, 기르다가, 이제 기르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장생지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길러가지고, 잉태해가지고 길러서 얘를 출가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식분들에게 어떤 출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독립,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그것이 직장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공부하려고, 아니면은 그냥 독립하려고, 이제는 나도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 내가 집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새로 잘 갖는다라든지, 나의 동반자도 생길 수 있는 그 기회,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지인 중에서 인, 특히 인간 관계 혹은 지장간에 있는 숨어진 능력, 숨겨진 능력. 무술이네요. 무술 묘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무술이라는 거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예, 건조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은 술 밑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어요.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술토라는 거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일했던 것을 탁 저장하는 것. 술월이 어때요? 10월이죠. 무술이라는 거는 그 큰 저장고가 생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큰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이렇게 천살로 실현시키시라는 이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넓게 이렇게 보지 말고, 무술이라는 건 굉장히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습하게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법도 굉장히 담백하게, 쓸데없는 그런 오버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좋다. 라는 것이고요. 형제관계는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형제간의 싸움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습하게 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제는 싸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는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집어넣을 건 집어넣는 거는 뭐냐면 예금할 건 예금하고 숨길 거는 좀 숨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의 천지인 운명 곧 들이닥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천지인 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천부터 꺼내봅니다. 갑인이 나왔네요. 사실 1번 카드 분들도 갑인이 나왔는데 갑인이라는 것, 건록지에 있다. 그래서 어떤 승진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역시나 경쟁하고 투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제, 동료와 어떤 싸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갑인이라는 건 더더욱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74년생이거나 호랑이띠인 경우 혹은 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양반이 있고 옛날 조선시대 하인이 있어요. 불을 들고 있잖아요. 불 들고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유유하게 가고 있고 어깨 펼치고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숙이고 있어요. 자, 떠나자 하니까 온 거예요. 예, 내가 가자 하니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거는 또 여러분들 직원을 좀 잘 뽑을 수 있다라는 거, 좋은 친구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 좋은 그 와이프라든지 남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도 나타나죠. 이제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은 가지고 계신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천지인 중에서 이제 지운을 한번 보죠. 지는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이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월살 관대입니다. 어떤 여인이 달빛에 탁 우아하게 서 있네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무언가 걱정돼서 잠시 마실을 나온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람 쐬러 나왔어요. 걱정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역시 관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지지에서 얻어지는 환경, 뭐냐, 취직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어떤 유니폼을 입는다, 내가 누구 대신 뭔가 좀 알바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월살이라는 건 고초살이라고도 해가지고 일하는데 바쁘다, 약간 빡세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월살 어떤 기댈 곳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건 있죠. 이 사람이 잠이 안 와서 달밤에 이제 체조를 하던 아니면은 마음을 이렇게 탁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든 아니면은 명상을 하든
아니면 좋은 일만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하든,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것이 있고요. 관대지라는 건 그래요. 젊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막 유니폼을 입는 사람처럼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다 혹은 이제 갓 학교를 벗어나서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적응이 아직 안 돼 있겠죠. 뭔가 좀 적응할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일에 있어서의 좀 숙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천지인 중에서 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나 여러분들 숨은 재능이라든지 잠재된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을윤에네요. 을유. 어떤 여인이 이렇게 장구도 있고 또 거울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 이 저고리 치마 뭐죠? 입었는데 예. 좀 요염한 자태로 있네요. 이것은 을유라는 것은요. 관을 깔고 있다. 관. 여러분들은 이 지장간에 관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관을 잘 사용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때가 왔을 때, 관운이 왔을 때, 인성운이 왔을 때 취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들어왔을 때 결혼 시기다 그러면 결혼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 좋은 거고요. 또 나를 스스로 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 을유라는 글자입니다. 예, 관을 깔고 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도 불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불빛이 있습니다. 여기도 불빛이 있고 여기도 밤이에요. 그리고 유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이 불, 옛날로 말하면 그 초를 그 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촛대라든지 뭐 초를 이렇게 담아서 가는 그런 모습, 이게 을유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관을 잘 사용하셔라. 관운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관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품위 유지할 때는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편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이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뭔가 할 일 좀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미루지 않고 내가 할 거하고 품위 유지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거기서 숙련시키고 누군가를 또 숙련시켜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만의 것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은 승진수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투쟁심 이런 것도 생겨난다라는 천지인 운이었습니다.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멋진 카드를 골라주셨는데요. 태양입니다. 태양. Sun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거는 아버지다. 뭐 좀 윗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천지인의 아마 이 천살 같은 그런 의미 같네요. 자, 그러면은 천지인 운 중에서 천운을 먼저 봅니다. 천이라는 거는 어쨌든 성패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천재지변처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 곧 진짜로 일어나는 것. 재살입니다. 재살. 자, 태라는 거예요. 태. 긍, 부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죠. 재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사를 왔더니 좀 풍수가 안 좋아. 그럼 이사를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일이 잘 안 됐어. 또 이쪽은 뭐 물이 좀 새.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
이런 것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사를 가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아주 높은 산에서 밤에, 밤인지 새벽인지 느낌이 그래요. 반려견과 함께 부채를 들고 딱 먼 곳을 보고 서 있습니다. 어떤 큰 꿈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태 보이시죠? 12운성상 잉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기운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옮겨야 될 때는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한다라는 것, 새로운 기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2세 가지려고 한다. 혹은 또 손주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은 나타난다.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절태양 그 중에 태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잉태한다. 애기뿐만이 아니라 이 연인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또 태태태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꾸 깜빡이는 그런 물상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스킨십 발생은 있다. 애정에서. 자, 이게 천운이고 또 이따 천지인까지 한번 다 같이 봐보고 부가 설명을 드리죠. 자, 지운을 봅니다. 지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것, 어떤 원인이 되는 것, 이 사회에서 막 하루하루 벌어지는 것들, 그걸 의미합니다. 정묘예요. 편인이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연구해야 되고 뭔가 의심해봐야 되고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생이네요. 이렇게 가야금 키고 있고 밖에는 막 춤추고 있어요. 정묘라는 것 역시 병지에 있다 그래가지고 역마살을 의미합니다. 막 바쁜 거예요. 몸이 바쁘지 않으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뇌 영양제라든지 정말 뇌에 좋은 것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조금 편찮으신 분이 있다. 혹은 그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고 기술력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는 거죠. 음악하는 분들에겐 더욱더 좋겠죠. 편인이고 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주에 묘를 깔고 계시는 분들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천간에서 이 제살을 맞이한 분들은 더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세력 키셔가지고 제살이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정묘가 어디 있는지 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개묘년이에요. 묘년. 여러분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묘라는 글자는 장성살이에요. 내가 중심에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빨리 지금 이 개묘년이 가기 전에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천지 중에 특히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러 떠난다라는 거고 내가 무언가 이제 직장을 얻었다 라고 해가지고 떠나야 된다라는 그 모습, 먼 곳을 바라보고 이상이 좀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자, 인, 정말 이 지장간 같은 것, 숨겨진 것,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나의 잠재능력, 겁살입니다. 겁살이라는 거는 투쟁심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사주팔자에 비견겁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무언가 내가 사람들의 정보를 캐올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를 모방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쟁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한 장 정도 더 뽑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느끼네요. 한 장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을묘가 나타났어요. 역시나 이렇게 비견 겁제로 이루어져 있고, 을묘라는 건 록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투쟁하고 경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승진 수가 있겠고, 또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다라는 것. 거느린다라는 표현이 요즘 현대사회에선 잘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 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 이 사람들의 정보를 캐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기와 질투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나의 이 기술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게 지, 그리고 인, 지, 천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능력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되시는 분들이다. 그걸 맞닥뜨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큰 이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곧 들이닥칠 여러분들의 천지인 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